경식씨가요. 오예! 냄새 맡아보셨나요? 어, 네, 지환 씨 왜 이렇게 솔직해? 우리도 궁금한 거 있어요. 어? 강원우 씨 궁금한 거 있어요? 예. 네. 네. 지환 씨는 벗겨져, 벗겨져. 지금 현재 사랑하는 이 여자 친구가 있습니까? 오! 사랑하는 이 여자 친구가 있어요? 오예! 야, 야 미쳤어! 어제도 만났어? 예. 어제도 만나셨나요? 당근이지. 오. 자기야 사랑해. 잠깐만. 여자친구 보고 있으실 텐데요. 뭐 하고 싶은 말은 있으세요? 있어. 어떻게 한 말씀 하세요? 댄스로 보여줄게. 오. 아 댄스로요? 네. 자 그러면. 아, 진실 마스크. 예. 진실 마스크를 벗기도록 하겠습니다. 진실 마스크 이거 어떡합니까? 아, 우와. 자, 어떻게 해요? 아. 아. 지하 씨. 네, 네. 이 모든 게 다 사실인가요? 아니. 아, 땀나네. 이게 우리 안재훈 님. 아니, 예. 포카술 쇼가 네. 이게 장르가 한도 끝도 없네요. 아, 그럼요. 중근 씨하고 혜미 씨가 지금 나오셔가지고 네. 한번 하고 싶은 얘기, 속 얘기 한번 다 네. 해볼까요? 토론 한번 해보죠. 우리 박중규 씨와 박혜미 씨 나오셨는데요. 네. 또 두 분의 속에 있는 또 말씀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 속마습니다. 제가 제 손이 어깨에 닿는 순간 놀랍게도 다쳤던 입이 열려졌다가 닿습니다. 어, 그래요? 인형처럼 잘했습니다. 네. 이렇게. 자, 그럼 박혜미 씨 어깨 손을 대면 입이 열렸다가 닫습니다. 입이 열렸다가 닫습니다. 자, 그러면 박중기 씨와 박혜미 씨는 어떤 소리를 가졌는지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자, 박중규 씨. 어? 어, 그래요? 지금 박중규 씨는 중규 씨. 예? 되게 여성스럽다. 아주 여성스러운 소리가 내면에 어, 있습니다. 어머, 어머, 어머. 박중규 씨. 어? 박중규 씨. 어? 어, 춤 되게 못 춰. 어. 네, 좋습니다. 박혜미 씨는. 박혜미 씨. 그렇습니다. 박혜미 씨. 진짜 잘. 남편을 생각하면. 다시 태어나면 남편과 결혼하시겠습니까? 자, 박준규 씨. 아, 이 형 왜 이래? 아, 와이프에게 항상 어떤 식으로 인사를 하시죠? 이렇게 인사하시나요? 이게 좋으세요? 언제나 항상 그만해요. 매일매일 박혜미 씨. 자, 우리 여성의 아름다움은 당당함에 있죠. 힘들 때도 언제나 중규 씨. 박수 쳤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진짜야. 아니, 박수님 진짜 대단하세요. 그동안은 네. 사실은 무대에서 보면 우리 그 어린이 친구들이 보면 애기들 정말 이거는 기절할 일이거든요. 네. 너무나도 신기하고 근데 아. 아이들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지금 또 이를테면 세대별로도 다 사랑해 주신다 그런 얘기 있던데. 네,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포카술이 많이 알려지게 돼서 예. 어린아이뿐만 아니라 어른들을 대상으로 그리고 어르신들까지 많은 팬층이 확보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특히 대한민국 아줌마들을 위한 이렇게 쇼를 준비를 해서 아주 많은 분들이 찾아와주고 계십니다. 스타키를 통해서 공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한 말씀 하시겠습니다. 내 이름은? 이름은요? 깡여사. 아, 깡여사님.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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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다 보니 네. 나온 속에 네. 상처는 나는 여자.